약 먹자, 약 먹어. 안녕하세요. 엘리트 벤입니다. 제가 한 며칠, 한 일주일가량 방송도 못하고, 뭐, 조금 쉬었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아닌 민물로 왔습니다. 민물로 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좀 많이 탁하네요. 저기 계곡 위쪽으로 가면은 좀 물이 좀 깨끗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쪽으로는 물이 좀 탁하네. 꺽지 하기에는 조금 많이 탁한 것 같아요. 꺽지가 사실 이렇게 잡히는 거 미끼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탁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차 맞다. 그리고 이 약이 제가 한동안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아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아파가지고 집에 좀 쉬었다가 근데 막 그렇게 미칠 정도로 막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막 대상포진 그런 심한 경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 먹고 바다가 아닌 민물에서 꺽지 낚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오늘 사용할 채비들은 스피너베이트 맞나? 스피너베이트?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하는 거? 16분의 1온스 요거하고 기존의 볼락 지그헤드와 웜 요걸로 이용해서 낚시를 한번 조용하게 하고 갈게요. 자 장비도 기존에 제가 쓰던 볼락대와 볼락 릴 입니다. 한 네다섯 번 던져봤는데 어차피 꺽지는 또 보는 맛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이 너무 탁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물이 너무 탁해. 조금 위쪽으로 왔는데 위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아, 물색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따라온다. 부끄럽다. 조그만한 꺽지 한 마리 올라왔네요. 귀엽다. 잘 가라. 잘 가시게. 1g 지그헤드의 웜으로 채비를 바꿀게요. 어, 먹어. 꺽지가 어디서 나온 거야? 왔다. 오. 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뭐 계속 하네. 아, 이거 이 시기에 그래도 소마 빠스 좋네. 잘 가. 자, 요런 돌 요런데 사이사이에 공략을 하면은 꺽지는 웬만하면은 있습니다. 스피너베이트를 썼을 때랑 지그헤드를 썼을 때의 차이점이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오면은 이제 꺽지하고 저하고의 아이컨택이 되면은 꺽지는 바로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주위 환경을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죠. 근데 이제 스피너베이트보다 지그헤드의 웜 그게 이제 채비 운용법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스피너 베이트는 계속 지속적으로 릴링을 안 해주면 애들이 따라오다가 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살짝 튕겨주는 액션만 취해도 애들이 바로 먹어주니까, 개인적으로 스피너 베이트보다는 지그헤드로 하는 게 재밌기는, 스피너 베이트가 재밌습니다. 하지만 조가는 지그헤드가 좋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 조금 더 왔어요. 위쪽으로 조금 더 왔는데 여기도 껍질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아 근데 물이 너무 많이 찼네. 앞에 와서 물었네. 잘 가. 어디로 가?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어. 꺽지 숨을 데가 없다. 예, 지금 숨어야 되는데. 껍질은 뭐 여기저기 어디든지 간에 돌멩이 숨을 때만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오면은 조금 더 잘 나오겠죠. 또 몸이 조금씩 아파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려고 했으나 여기서 바라봤을 때 껍질이 따라오는 모습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이쪽에 몇 번 더 던지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온다. 나왔다. 물었어요. 오케이. 작다. 잘 가시게. 또 잡았어. 야, 얘들 왜 이렇게 작지? 잘 가시게. 바로 물어주네. 와, 사이즈 좋다, 이거. 이야, 얘는 사이즈 좋네. 이야, 사이즈 좋은 껍지. 한 마리 올라왔어요. 잘 가고. 와, 뭐. 또 잡혔나? 얘는. 껍질가 아닌데? 이번에는 진짜 갈게요. 집에 가서 빨리 요양 좀 해야 대상 포진이고 뭐고 가네. 낫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